날이 추우면 수제비가 먹고 싶어진다. 반죽을 해서 2시간 정도 재워놔야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울 때 딱 알맞다.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수제비를 한 입 먹으면 배가 고파 돌아왔다는 나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어머니. 천천히 먹어. 체하겠다. 얘 서울 가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? 천천히 먹으라니까. 먹어. 깻잎도 좀 먹어봐. 응? 야, 나는 손님이거든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이, 잘하고 있습니다. 예. 어, 푸실푸실하다. 오, 색깔 이쁘다. 감사합니다.
오~ 짜잔. 오~ 어떻게 이렇게 뚝딱 떡이 되냐? 아줌마가 해줬던 그 맛이야. 난 내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아줌마 거랑 다른 게 하나 있네. 뭔데? 아줌마 떡맛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네 건 짜지 않은데 짠맛이 나. 넌 내 술 짜는 걸 다 기억한다. 난 그냥 다 맛있구만. 귀신 같은 놈. 엄마는 치자 대신 잘 말린 호박꼬지를 썼으니 분명 단맛이 강했을 거고 나는 아까 팥 삶을 때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었을 뿐인데.